여우, 상식의 벽을 흐물다 센서 스티브입니다. 중동 상황이 좀 평화로워지나 싶었습니다만 또 전쟁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이란과 탈레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소규모 분쟁이긴 하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들 썸네일을 보시고 의아해하시며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상물이 아니라 진짜로 일어난 분쟁입니다. 이란 국경수비대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원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란 소식통에 의하면 남부시스탄, 바, 발로치시스탄주, 사술리, 하탄, 마키 인근 국경에서 이란 탈레반이 충돌했다고 합니다. 양측은 소총 등 으로 교전을 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사상자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이번 충돌로 양측에서 각 한 명씩 총 2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으며 이란이 먼저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란에서는 이란 국경수비대 3명이 사망했고 아프가니스탄이 먼저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국영통신사인 IRNA 통신에 따르면 남부시스탄 바 발로치스탄주 경찰 당국은 탈레반과의 교전으로 이란 국경수비대 2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2명이 다쳤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분쟁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수자원 때문입니다. 2023년 5월 18일에 세이드 에브라임 라시 이란 대통령은 시스탄 바 발루치스탄주를 방문해 아프간 통치자는 이란 주민이 물을 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시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당장 이란의 전문가들이 헬만드강 상류 수자원 상태를 시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협박을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시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미래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행한 관료들도 아프가니스탄 당국이 더 늦기 전에 헬만드강 상류 카자키댐 수문을 열어야 한다며 요구를 했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상당한 고원지대여서 이곳에서 출발하는 강의 발원지들이 많습니다. 이 분쟁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해 이란으로 향하는 물줄기가 아프가니스탄에 의해 막혀서 생긴 분쟁인데요. 헬만드강은 아프가니스탄 중부지역에서부터 국경을 넘어 이란 남부지역까지 흐르는 1000km가량의 큰 강입니다. 이란의 하문호수는 이 강물로 채워 최근 유입되는 수량이 급감해서 4000제곱미터 넓이의 습지가 모두 말라버린 상황이죠. 탈레반은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가뭄이 발생하여 헬만드강의 수량이 감소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원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뭄이 발생하니까 탈레반 정권이 댐 상류 수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강물이 이란으로 가지 않게 되었고 이 결과 하문호수가 모두 말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고 댐을 열자니 아프가니스탄이 피해를 보고 댐을 닫자니 이란이 피해를 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 수자원 문제를 두고 탈레반과 이란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는데요. 이 댐의 사업이 2019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 사업인지라 그대로 유지가 되어 탈레반 정권도 이 사업을 유지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요. 심지어 어떤 모습도 있었냐면 탈레반의 한 장군이 물통에 물을 채우고 이란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이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물이나 먹고 나가 떨어지라고 이란을 조롱했다고 해요. 이 정도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기 3일 전에 이란은 탈레반에 대한 비판을 전면 했는데요. 이란은 탈레반 통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은 포괄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습니다. 아예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펑 하고 터진 것이 바로 이 분쟁입니다. 분쟁이 발생하고 이란 군 당국은 아프가니스탄 주재 대사관을 통해서 탈레반 국방부와 통신을 했고요. 확전을 막기 위해 발포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무력 충돌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란군은 교전 과정에서 중화기가 동원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확전을 최대한 막으려는 모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확전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칸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탈레반이 군대와 중화기를 이란 국경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탈레반군은 대전 차원기까지 끌고 와서 이란군에게 발사하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란의 국경시설 18개를 파괴했다고 합니다. 압둘 하미드 탈레반 사령관은 테헤란을 점령하겠다고 아예 이란에게 도발을 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탈레반은 이란을 조롱하면서 여자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탈레반이 사용된 무기들이 전부 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할 때 버리고 온 무기들 라고 하는데요. 이 무기가 친미 국가를 공격할 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게 쓰인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분쟁은 꽤나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댐을 없애지 않은 이상은 이 분쟁이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이 이 댐을 없애면 아프가니스탄이 수자원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분쟁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란은 엉뚱하게 탈레반과 전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